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룡과에서 계명성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5장 계룡과입니다. 이 계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계룡백석 비공주요, 평사지간 진공주라. 이 계룡석백은 바까나인데 계룡백석이죠. 계룡백석은 비공주라, 충청도에 있는 공주에 있는 계룡이 아니다. 그 계룡, 충청도 계룡산에 가서 정도론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사지간이 진공주다. 부평, 소사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진짜 공주다. 그 진짜 주인공이 계시는 고을이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진인이 평사지간에 진인이 거기에 계시니까요. 계룡산, 충청도 계룡산은 거기에는 공주 계룡산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진짜 주인공이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룡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영계, 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영계 지조, 지시조요. 신령스러운 그런 계는 때를 아는 쇠다. 화룡은 변화 무상한 용이다. 이제 계룡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럼 왜 화룡이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목운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목운으로 오셔가지고 일남일녀를 생산해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죠. 이 화룡은 목운 박태선님 앞으로 왔는데, 박태선님은 그 당시에 불의 사자라고 불려졌습니다. 불의 성령을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아마 화룡이라고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석백 성산지리. 계룡백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석은 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산, 계룡산이죠. 계룡산 정돌이니까 정돌이 계신 곳이다, 이거죠. 소사에 정돌이 계신 거니까. 소사, 부평 그 사이에 진짜 주인공이 계시는 거처하는 곳이 고을이다, 이 말이에요. 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산비야 백사간에 궁궁십성 진인처라. 산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백사, 이 소사를 말한 거예요. 소사는 산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거기에 궁궁의 십성 하나님이 모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진인이 계신 곳이다. 그들 설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공주계룡 불피천이 차시 하시하여 삼불근의 전백산이 입산수도 하산시와. 충청도 공주에 있는 그 계룡산은 불피천, 란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지러운 뭐 절날이든지 병날이든지 그런 어지러운 무슨 피난할 곳이 있는데 그 피난할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충청도 공주 계룡산에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때는 어떤 때요? 산 불근의 전백산이, 아까 얘기 나왔죠? 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산을 가까이 해가지고 뭐 산에 들어가든지 하면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요거 백자는 굴리면 입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입산. 입산하면 죽는다. 산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아까 그래가지고 산이나 바다에는 마귀가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렇게 바꿔놨던 것 뿐입니다. 그 밑에 입산수도 하산시라. 입산수도 하는 사람들 빨리 하산하라. 그런 때다, 지금. 사답 갑니다. 사답 칠두 천농이니 시호농부 때 만났네. 절론 칠두라겐 하늘 농사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에 뭐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사다칠두는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죠.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하늘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북두칠성이 정도령이죠. 정도령이 하늘 농사를 짓는다. 시호농부 때 만났네. 농부는 정도령이죠. 수원 장원 천전농, 예, 천우경전 전전일세 문무성명이요.
이 생명수의 근원이 아주 길게 또 멀리까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장에서도 생명수의 근원, 강의 시원체를 보면은 아주 한 주먹만큼만 물이 송송송송 나옵니다. 거기 시원체죠. 그 물이 흘러흘러 갑니다. 아주 길게, 그래서 먼 거리를 갑니다. 그 시원체 처음에 나오는 그 송송 조금씩 나오는 그 물 가지고는 농사 못 지어요. 그게 분명히 생명수이긴 이지만은, 그 중간에 묵은 다음에 여인 한 분이 옵니다. 그때 또 이제 물이 조금 불어나죠. 근데 그 불어난 그 물 가지고도 농사를 짓는 데는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와가지고 검은 종돌인 데까지 오면은 그 물이 아주 많이 불어났죠. 그 물 가지고 검은 정도령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거기 천농, 하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정도령이. 그리고 근원은 모근이죠. 거기서 생명수 근원이, 거기서 발원이 됐으니까. 생명수 근원이, 감동해는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우경전, 전전. 천우, 하늘소. 이건 정도령을, 정도령이 밭을 간다. 농사 지으러 가면 처음에 밭을 갈아야 되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럼 전전, 그 위에 또 이제 먹은 뒤에 아까 설명했지만, 먹은 다음에 여인 한 분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천우에 해당되는 정도령이 마지막에 이렇게 세 분이 있는 겁니다. 세 분이 돼가지고 여기 합의돼야지. 그 생명수가 전부 다 합의돼가지고 물이 풍부하게 됐을 때 그 물 가지고 하늘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용사를 이 천우가, 정도령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해당되는 수원에 해당되는 모근은 농사 못 짓는 겁니다. 그 물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그 여인 한 분, 그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마지막 거문에 정도령이 왔을 적에 물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 문 가지고 하늘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지? 문무성. 문무성은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북두칠성 정도령, 사답칠도 정도령이 하늘 농사를 짓는 주인공이다. 천지개벽을 하는 주인공이다. 심판하는 주인공이다. 그런 뜻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상수원 영전이라. 천상의 그 생명수의 근원은 아주 신령 쓰는 하나님의 명전이다. 밭이다. 여기가 모근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모근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근원적인 자리니까. 그 이기 묘리 심각하니 이 리와 기의 그 묘한 위치를 마음에 깨달으니 그 깨닫고 보니까 사다칠두가 마지막에 다 끝내더라. 사다칠두 정도령 천상소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다칠두가 마지막에 정도령이 마지막에 다 하더라. 그런 뜻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천우부지 영 전농이면 영생지로 우부지라. 천우, 정도령이 영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수의 근원,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것을, 정도령이 그렇게 짓는 것을 모른다면은, 정도령이 그냥 혼자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 생명수 근원이 내려온 걸 그 물 가지고, 자꾸 불어난 물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을 모른다면은, 영생의 그 길을 또한 모르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그 근원인처입니다. 근원처인데 하나님이 검은 정도령에 와서야 그게 된다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제 계명성입니다. 삼조지성 들려온다. 잠 깨어서 역사하세. 아까 삼조 얘기하게 나오는데 삼조가 계유, 을유, 정유입니다. 이제 잠 깨어서 하늘의 역사를 하자.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합니다. 일단 일제시대고 해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12년 뒤에부터 이제 이렇게 어두운 세상들이 쭉 물러가고 이제 동력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조명성 삭삭성에 새구름 소리가 자주자주 소리내어 울린다. 그래서 일할 생각 걱정이라. 이제 일어나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계유하고 을류 3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무조 초성시에. 이 현무조는 계율을 말합니다. 현무. 계. 조는 다규자를, 다규자죠. 이제 닭도 세 일종이니까 계유년입니다. 계유년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우는데, 그때는 새 머리가 하였다. 이제 새가 겁먹나면, 저 닭이 겁먹나면 머리에 뭐 털도 없잖아요. 그렇게 미용발이다. 그 다음에 청룡조 제명하니, 청룡조에 다시 운이, 두 번째 운이 을류예요. 을이 청룡입니다. 청룡을 배속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닭이고. 이때 해방이 된 거죠. 해방. 해방이 되니까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이제 되찾게 되니까 보기 좋죠. 이제 다들 좋아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주작지조 삼차명. 주작지는 세 번째 운다. 이 정은 주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을은 청룡이고 병정은 주작이고 그 다음에 경신은 백호고 그 다음에 임계는 현무에 해당되는 거죠. 그건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주작지조 3자 명에 그 정유년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다 오르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낮게 나가서 혼구장야 개동내라. 어둡고 두려운 긴 밤이 이제 지나가고 동력이 서서히 밝아온다 그러면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개명무시 미구개동. 새 닭 울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니까 이제 미구에 곧 동력이 밝아지겠구나.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일간삼이 다 되었네. 해가 세발 장대만큼 올라왔다. 빨리 나가서 일해야 된다. 몽각시라 인민들아 농사를 부실하니 이러저저 정경하고. 이제 꿈 깨가지고 이제 꿈 깨라 사람들아 빨리 일어나가지고 농사 지은다 지어야 된다. 근데 농사를 하기 농사가 뭐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좀 부실하잖아요. 그럼 뭐 좀 알아야 되잖아요. 농사 지는 것도.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시대가 뭐 정유년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일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세상에 빗대가지고 일어로 이제 밭을 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영학하게 파종하고 영어 공부하는 걸로 이제, 이제 씨를 뿌리다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학하게 제초하여 중국어 배운다고 또 얼마 전에 아직도 그렇지만은 대개 그냥 많이 떠들었잖아요. 제초하여 김을 맨다. 제초하는 건 뭐 좀 김 매는 거죠. 상설시에 추수하소. 설이 내리고 눈 내릴 때 추수하소.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설이 하고 상설 직전에 추수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때는 뭐 눈 내리고 설 내리면 그냥 사정없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마방아지 나오신다. 이게 마곡간 아기입니다. 마곡간 아기 마방아지가. 말은 하나님이에요. 아기는 정도령입니다. 말이 그런 대고요. 그래서 뭐 성경이나 기독교에서도 자꾸 마곡간 아기 이런 이야기를 다 나온 것도 다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용하는 거예요. 마방아지 나오신다. 정도령이 나오신다 이 말이죠. 금운과 목운이 합의된 정도령이 나오신다. 이때 추수할 때 나오시는 거죠. 멸심하고 멸심 말고 잘 모셔라. 이 상설 설이 내릴 때는 상강이에요. 눈 첫눈 내릴 때는 소설입니다. 그 상강에서 소설 사이에 이때가 12지주로 따지면 술해에 해당돼. 술해에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해 할지 술해에 해당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술해 인다사라는 말도 있듯이 이때 영적으로 혼백들이 마귀들이 많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시기에 사정이 없습니다. 그때는 대성기운 이구시에
주청님의 촌토락을 대성, 저는 대성을 정도령으로 봅니다. 이구시는 구가 둘이 있으면 이구입니다. 이구, 이구, 이구. 그러니까 거문이 81궁이기 때문에 대성기운 이구시도 정도령을 의미하고 주청님, 청님도 정도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림자는 모금과 거문이 합의된 상이죠. 이 동방이고 이 정도령이고 촌토락, 촌토락은 촌토와 합하면 절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답칠두락, 절론 일곱부락을 그게 정도령이거든요. 이것도 정도령이에요. 정도령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사람으로 하는 정도령이다. 운에는 다 그 운이 있고 때는 다 그 때가 있다. 사람에는 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인 거예요. 운에는 다 그 운이 있고 때는 다 그 시가 있고 사람도 다 그 사람이 있다. 그 분이 바로 정도령이다. 운은 지금 현재 선천, 운천, 성천하고 후천 다 지나고 지금 중천을 들어서 가지고 정도령이 천지공사 중이고 때는 지금 현재는 선입과 중입의 말입이고 말입 중입의 말이고 말입이 들어가면 너무 높고 그런 때가 지금 현재다. 불실자시 이 때를 놓치지 마라. 중입의 끝말입니다. 중입자라야지 살 수 있고 선입자는 망이고 말입자는 너무 늦어서 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래서 시시급급 망망 이 도를 전하라고 격암유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인보금 후보재물 세상 사람들이 보배와 뭐 금붙이 금 돈 같은 걸 지키고 재물을 보전하는데 하는데 이 세상에 하늘 가운데 이 구름과 안개가 한번 싹 벗김 가지고 세상에 확 바뀌어 버리면은 그때 와 가지고 이제 화린 적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 정도령 하나님은 난 몰라. 옛날에 너 그때는 뭐 하고 이제 와가 세상 바뀌니 그때 와가지고 가로늦게 그러냐 모른다 이겁니다. 브라브라 이 불 전부 다 앞에 백십성이죠. 백십성 미륵 부처님 정도령님 내 사정이 일각의 예삼추로 삼수를 이루어 가지고 구세주 정도령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마귀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전락이 되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이건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한테 이제 나중에 다시 너희를 찾아가지고 지금 같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지고 행복에 살 수 있기를 합의한 그 사항을 때가 이르는데도 모른다고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은 죽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옛날 일을 근원적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천진난만 도리도리 차호 쉬운 늦어간다. 도의 이치라는 것은 아주 천진난만하다. 하나도 뭐 삿된 것이 없고 잡된 것이 섞이지 않습니다. 아 슬프다 시운이 늦어간다. 사탈인심 미륵불을 불각인가. 뱀이 이게 마귀죠. 사람 마음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거죠. 그게 현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륵불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미륵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정상 혈한 곤지곤지 지리 세월 길다마소 이 머리 끝에서부터 아주 피땀으로 곤지곤지 하면서 정도령을 키워와가지고 마침 하나님이 정도령을 구세주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간 세월이 상당히 많은 세월이 걸렸고 또 정도령을 만난 사람들도 정도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상당히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평생 걸리고 고생고생하니까 뭐 지루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기도 하겠죠. 지리의 세월을 길다만 써. 끝까지 참고 나가야 된다. 귀엽다 우리 아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아지가 되는 정도령, 영적 아들 되는 정도령을 키우는 이야기죠. 마방 아직 하듯이. 18포자 달궁달궁. 18은 목입니다. 목을 놓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껴안고, 아들이 아직이고 아직이죠. 정도령이죠. 정도령을 껴안고 키웁니다. 달궁달궁 하면서. 달궁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라고 이제 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세주로서 완전히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가 이제 천지공사를 하잖아요. 61세 되면 백발이냐. 지각살이 청춘일세. 이치만 똑바로 완전히 깨닫게 되면은 그게 청춘이다. 뭐 그때 뭐 백발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상관이 안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각살이가 되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청춘이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완전히 지각살이가 되면은 회춘이 돼가지고 완전히 죽음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용천금을 가졌으면 균일, 평화, 주황, 주황. 용천금, 진리의 용천금이죠. 감로현을 가졌으면 이 전 세계를 골고루 좀 다 평화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황, 주황. 주님을 초초로 바라봐라. 주님을 초초로 바라봐라. 한순간도 놓침없이 구세주 하나님 정도령을 바라봐라. 그런 뜻이 됩니다. 삼공화합 하시. 통합, 통합, 천하, 통합. 삼공, 삼공화국이 아니고 세 분이잖아요. 세 분 함께 모금과 여인 한 분과 정도령이 합이 되면은 합이 되는 때가 언젠고, 그 무국 때도 정도령이 나올 때가 언제든고 이 말이죠. 그분이 그 세 분이 합이 돼가지고 백보자가 이제 하나님이 자정하시가지고 정도령이 무국 때도 도통을 해가지고 합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통일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순서로 천하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가련시사 참혹하다. 세상 일 앞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참혹해요. 가련하고. 천하 통합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여기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작장작장작작. 그런데 이분이 정도령은 이제 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야지 손뼉을 아주 힘껏 치고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지 혈맥 관통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혈맥이 전부 다 현대인들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왕사유 웬 말이냐. 광명세계 명랑하다. 인왕사유, 이걸 보통 사람들이 전라라고 이렇게 부는데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런 말이 아니고 인왕은 정도령입니다. 인왕 속에 천인이 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지인이 합의된 인이에요. 천존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라 하는 강정선 선생님의 말도 있지만은 천존에 해당되시는 분이 모군이고 지존에 해당되시는 분이 중간에 오는 여인 한 분이고 인존에 해당되시는 분이 금은 정도령이에요. 금은 정도령은 혼자 그냥 금은 정도령이 아니고 천존과 지존, 모군과 여인 한 분이 합의, 세 분이 합의된 그분이 바로 인왕입니다. 정시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인왕입니다. 사유는 이건 모서리니까 모서리를 다 허물어버리면 십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 되면 하나님은 모시고 있는 인왕 정도령 그 말이에요. 그게 결국 정도령이란 말이에요. 정도령. 정도령이 웬 말이냐. 그 정도령이 와가지고 광명세계를 아주 빛나는 빛의 세상을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밝은 세상. 이때는 이제까지는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비진리 그런 어두운 세상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게 밝은 세상, 광명 세상. 그래서 명랑하다, 밝고 밝다. 효당 간력 충적 진명.
표창문 이 집게 집게 혀를 할 때는 참 있는 힘을 다 하고 충성스러울 때는 그 목숨을 다 바쳐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표창문을 세우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곱게 곱게 나아가라 신앙을 할지에도 돌을 닦을 때도 곱게 곱게 나아가라 근데 또 문맥이 또 바뀝니다 척사대와 대회하고 보니 무재능이 분명하여 오묘일걸 단동불출 길나라비 활도비 길나라비 활활도비 척사 던진다는 말이죠 유출 던진다 그 윷놀이 윷놀이를 하고 보니까 무재능이 분명 다른 재능은 없다 특별히 왜냐하면 정도령님은 세상에 뭐 관직을 가진다든지 뭐 학계에 나가지고 뭐 문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세상 사는 건 재주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지만은 오묘일글 윷놀이 하는 데는 끝내주는 거죠 오묘일글 하면은 단동으로 놔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윷놀이는 원래 그 윷가락이 네 가락이잖아요 네 가락을 오묘일글 하면 네 개가 그 넉동이 한 번만에 그냥 다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를 네 번 하면은 넉동을 제일 첫 출발에서 모자리에다 넉동을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 글로 중앙 천수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하나 남은 가지고 놔버리는 겁니다 한 번 던져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천지 비밀을 담아놨는데 오묘라는 거는 을묘 을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묘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묘 네 번째 신묘 마지막에 계묘입니다 그 다음에 일글이 나오는 거죠 계묘가 내년은 계면입니다 일글은 또 계글 해가지고 세 번 나갑니다 또 이 글은 또 양을 의미해요 양 양은 구세주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묘 다음에 일거리면 갑진을사 병호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인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왜 찾지를 못하는데 사람인데 세워가지고 하면 부처불자가 됩니다 미륵부처님이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육방 끝내는 거죠 이 죽음의 구판은 다 끝나고 새로운 판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게 아주 비밀이에요 비결이죠 오멸결 단동부출이 길나라비 그러면 이 길나라비는 길은 길도자고 나라비는 날비자입니다 활활 날아가지고 살아서 날아다니는 도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신선으로 변화돼가지고 활활 날아서 다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요순 역유 불초 자식 말성 기 무방탕아 지 세인 막도 부 황유설 요순도 불초 자식이 있었다 말세 성인이 어찌 방탕한 아이디가 없었겠는가 이제 박태선 장로님이 이 말세 성인 하나님 일로 오셨는데 그분의 아들들이 상당히 한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뭐 구체적인 실명을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인막도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뭐 떠도는 말 떠도는 허황한 그런 말에 세상 사람들 보고 듣고 하지 마라 그런데 연연하지 마라 이 말이죠 괴가 수도 불입죠 잘못을 고치고 수도를 하면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수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경을 외우고 있는 게 저 수도하는 게 아니고 잘못을 고치는 게 수도예요 그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됐나 고쳐야 할 점이 뭔가 그거 고쳐나가는 것이 수도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뭐 기계적으로 뭐 외우고 염불하고 뭐 경을 외우고 뭐 찬송을 하고 그게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고치는 거 잘못한 거 고치려면 마귀와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의 투쟁 해가지고 이겨야지 개과가 되는 거지 마귀한 지면은 개과가 안 돼가지고 개과가 안 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수도의 요체를 쉬운 말 같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뭐 앉아가지고 뭐 말씀 듣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침이 없으면, 고침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변화 안 되고 뭐 40년 뭐 몇십 년 됐다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변화 없으면 그 사람은 수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수도를 잘못했거나. 용명길이 선직은 그 이치를 밝게 알고자 한다면은 먼저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근본. 근본은 십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말세의 이수. 말세의 두 감람나무를 말하죠. 나무죠. 혹 1인. 그리고 모금과 검은. 그 두 감람나무 원체와 그 지체가 되는, 가지가 되는 감람나무 가지 두 술 나무를 알아야 된다. 그게 한 사람, 검은 정도령한테 나중에 합의돼가지고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정도령이 모군으로 오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마음에 모셔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천지개벌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개관율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사 청론으로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